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인영어사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뜻한 봄을 맞아 저희 블록미디어도 방송 개편을 준비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산뜻하게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강지연입니다. 저는 맥스입니다. 아, 맥스,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N번방에 사용된 모네로 같은 다크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아,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걸 다뤄볼까요? 다크코인이 어떻게 그 추적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면 또 이 다크코인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먼저 조주빈이 왜 텔레그램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했는지 또 어떻게 추적을 피하려고 했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네. 우선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가능한 SNS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범죄를 숨기기 편하고 또 어떤 나라에도 수사 협조를 잘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암호화폐는 또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니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 소유자는 자신이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상 신원 조회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라고 여러 언론에서는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추적을 피하는 기술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많은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을 써서 암호화폐 이용한 걸까요? 네. 믹싱 전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조주빈은 이제 믹싱 앤 텀블러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믹싱 앤 텀블러는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 송금한 지갑으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지갑으로 쪼개 보냈다가 이걸 다시 합쳐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믹싱은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 쓰는 수법인데요. 암호화폐 전송 내용은 블록체인 상에 모두 기록되지만 자금을 수천 개의 지갑으로 쪼개서 보냈다가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다른 지갑에 코인이 섞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송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이 코인의 원천을 찾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믹싱은 자금 세탁할 때 많이 쓰입니다. 약간 카드를 섞듯이 섞었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조주빈이 그런 기술을 쓸 정도면 되게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갖고 있고 믹싱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면 쉽게 믹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닙니다. 모네로 같은 다크코인이라고 해서 영원히 범죄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를 필두로 다크코인의 이용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다크코인도 추적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제 블록체인 보안업체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오히려 현금보다 투명하게 거래 내역을 밝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범죄에 이용하는 건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크코인을 추적하는 전문 업체가 있다면 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좀 소개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세 군데 정도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사나 시큐리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자금 세탁 방지 통합 솔루션 업체인데요. 센티넬 프로토콜이라는 자체 블록체인 기반한 크라우드 소싱 보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업비트가 이더리움 해킹을 당했을 때 이곳이 암호화폐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활약했었어요. 또 이 업체가 이번에 조주빈의 암호화폐 지갑을 역추적하는 일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 다 엄청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업비트라든지. 네, 그렇죠. 멋있는 일을 하고 있는 업체네요. 이런 우살라 시큐리티 말고 나머지 두 개의 업체도 또 소개시켜주세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소호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보안 플랫폼이에요. 소호는 기업들이 보안 이슈 규제를 따르는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오딘과 헤임달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토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익숙한 이름이실 거예요. 네. 그 토르 영화에서 오딘은 토르의 아빠였고 헤임달은 그 문지기였잖아요. 아스가르드. 그죠. 네. 이 소호에서는 오딘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툴 이름입니다. 네. 그리고 헤임달은 규제 준수를 위한 자금 세탁 방지 솔루션인데요. 이 N번방 같은 사건에서 암호화폐로 자금 세탁을 하려고 할 때 위험 계좌로 분류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곳입니다. 네, 그럼 수호는 결국 믹싱 같은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막는다는 게 우살라 시큐리티랑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S2W 랩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도박이나 마약 같은 불법 거래나 불법 자금 세탁을 위한 거래 업무를 체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악성 주소로 알려진 곳에 암호화폐를 전달하거나 받는 일이 벌어지면 이것을 감정적으로 알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위협이 있는 암호화폐 주소나 다크웹 분석으로 얻은 정보들을 새로 생겨나는 그런 주소들의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분석해 안전한 주소와 위험한 주소를 분리합니다. 또 최근에 인터폴과 협의해서 다크웹상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 추적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 말로만 듣던 인터폴, 네. 인터폴과 함께 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암호화폐 추적을 네. 한다니 대단하네요.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죠. 모든 암호화폐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다크코인이라고 해도 범죄의 마음껏 사용할 순 없겠어요. 네, 결국 이런 보안 업체들과 경찰의 활약으로 이번 N번방 사건의 내막이 드러난 것처럼 결국 모든 범죄 사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암호화폐가 범죄에 우려돼? 암호화폐가 네. 범죄에 사용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에겐 참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암호화폐가 초반에 범죄에 쉽게 쓰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었는데. 오해죠, 오해.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점.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죄가 없어요. 네, 그걸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죠. 맞아요. 네. 이제 세상에 이제 완전 범죄할 말이 없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범죄 세력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인 영어 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